그 회의 전에 제가 우리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.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자꾸 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아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. 국민 건강이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.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먼저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좀 떠다가 우리 정부 여당에 그좀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.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, 정말로 정부 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, 그걸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?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여당의 태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